안녕하세요, 맘빅입니다. 어메이징 프로그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튬인 데드풀 코스튬을 입고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요번에 업데이트가 많이 돼가지고 신호등도 막 생기고 그랬어요. 작동은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신호등만 있고 횡단보도는 또 없어.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뭐 개판인데요. 어쨌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짜잔. 드론이 생겼다는 거죠. 조이패드 컨트롤 저렇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좋은 위치에 앉아가지고 어디 드론을 즐겨볼까요? 드론을 보고 있나요? 아, 드론을 보는 건 아니구나. 잠깐, 이게 뭐죠? 잠깐, 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야, 이거 왜안 풀려? 아, 이거 지금 드론을 놓는 버튼을 썼더니 안 풀리고 앞으로 전진을 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저기요! 아이씨, 그러다 떨어져! 아, 이게 버그가 있네요. 게임이 업데이트 되자마자 버그부터. 위험해! 위험! 안 돼! 이거 다리 하나 더 건들건들. 안 돼! 안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억! 죽었다. 안 죽었군요? 떨어져도 안 죽죠? 이게 개판인데? 아니. 벽 뚫고 다니는 거 보소? 저기요? 자세도 이상해졌네요. 무릎을 꿇고 있네, 이번엔. 아주 겸손한 자세로 드론을 운영. 아니, 나 드론에 빙의됐어. 귀신 들렸어, 드론에. 저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저 앞에 자동차 있는데 자동차 뚫고 가나? 저기요? 아니, 이게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잖아. 이게 뭐야? 어휴, 자동차 밀고 가는 클라스. 어디 가세요? 나, 아유, 귀신 들렸어. 어쩌면 좋아. 갈 수가 없어. 이거 안 빠져요. 환장하겠군요. 완전 황당하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아, 이제 더 이상 못 가나? 벽을 타고 올라가는데? 아니, 이거 실화냐? 저기요? 게임 이렇게 만드실래요? 진짜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이냐고요? 파주님? 제가 갓게임이라고 항상 칭송을 해드리긴 하는데 이거 너무하잖아. 이게 뭐야? 네. 아, 지금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데 이상한 소리 아니고요. 버튼 누르는 소리. 어? 벽에 들어갔어. 드디어 벽을 뚫었군요. 본체는 없어지고 제가 이제 드론 그 자체가 돼버린 것이죠. 아 진짜 씨. 버그 존만 게임 실황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스스로 떨어지지 말고 드론으로 밀어봅시다.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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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하고 노는지 드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커다! 드론으로 조커를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위로 올라가서. 자, 조커를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 거기서! 어딜 도망가려고. 거기서라! 오잉? 뭐야? 어, 이게 뭐야? 죽었어? 킬러 드론이었어요? 킬러 드론? 잠깐만요. 이게 장난감이 아니네. 무기네. 요즘 군용 드론 있잖아요. 살상용 드론. 그런 건데? 자, 저기 팬티만 입은 아저씨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순히 과학적인 실험을 위해서. 우연히 죽은 걸까요? 일단 쓰러지는 긴 하는데. 자. 아! 믹서기네. 대박이다. 킬러 드론 출연했습니다. 잠깐 이렇게 된 이상 잠깐 설정을 다시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퓰레이션 덴서티 인구 밀도를 100%로 늘려놨어요.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뭐 개구리가 많으면 재밌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아, 이 앵글이 좋겠다. 여기 앞에 칼날이 돌아가는 모양이 이게 좀 더 리얼하죠.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공포영화에서 이런 장면 본적 있는 것 같은데?
아유, 거기서 무슨 춤을 연습을 하고 계시나요? 무슨 춤을 연습하고 계세요? 아주 죽이는 춤을 연습하고 계시는군요. 아유, 옆 사람이 죽어도 관심도 없어, 이 개구리들은. 보잉! 컨트롤이 아직 미숙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빠샤! 대박입니다. 킬러 드론. 이거, 그런 군용 살상 병기를 이렇게 지붕에 올려놓고 그러면 됩니까? 미쳤네 아주 그냥. 자, 이왕 미친 거 다 죽여! 아, 잠깐. 저번에도 상당히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메이징 프로그만 틀면은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어메이징 프로그만 틀면은 뭔가 업데이트 되면 다 살상용이야. 그냥 이게 컨텐츠가 이런데 어떻게 다 죽이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자, 너무 나쁜 짓만 하면 안 되니까 악을 소탕하도록 하죠. 일단 이 사람부터 여기 있는 개구린 다 죽이고 엎드려서 저러는 거 보이시죠? 삥을 뜯으려는 거야. 빚 갚아. 악덕 사채업자. 제가 처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채업자는 처리했다고. 아,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거 보이시죠? 좋은 일 한번 했고 또 저기 흉기를 들고 뛰어다니는 폭력배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누구 맘대로 흉기를 들고 뛰어다녀. 너는 내 손에 걸렸어. 아이고야, 어디 갔어? 친구를 만났네. 이런 폭력배들 제가 다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자고. 아저씨 비키세요. 이런 걸 여기 이 아저씨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왠지 한패 같고요. 한패라서 죽인 것 뿐이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니면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자꾸 길막하고 장난 아니네. 저기 거물인가 보다. 쫄개들이 와서 막 도와주는데요? 와, 도와주는 조력자가 장난이 아니게 많은데? 이렇게 좋은 일 하기가 힘든가? 거물인가 봐요. 하지만 나의 정의의 칼날 앞에선 절대 도망갈 수 없다. 시점 문제로 컨트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컨트롤 익숙해지도록 하죠. 이놈 새끼 이거. 어우, 체력이 많은가 봐. 잘 안 죽네. 조금 내려가서. 그렇지. 아, 해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써놓은 놈이야? 뭐라고 썼는지 유선아 읽어주죠. I have a sign. 아무튼 범죄자입니다. 범죄 개구리 찾으러 가자. 드론을 이용하면 범죄자도 금방 색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원래 목적이 범죄자를 잡기 위한 드론이잖아요. 척 봐도. 자, 범죄자를 찾으러 가봅시다. 변기? 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변기 가자. 쓰레기 변기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가 아니라 뭐 이런 상태죠.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조정 잘 되는데요? 어우, 초대형으로 바뀌었네. 얼마나 큰 거야 이거. 오우, 자동차만 해줬네. 대박이네. 자, 여기서부터 싹쓸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 킬러 드론 가자. 자, 더블킬 좋았고 그 다음 놈 누구야? 나와. 자, 범죄 개구리 다시 잡으러 갑시다. 쭉 올라가서 범죄 개구리를 찾아보죠. 범죄 개구리 보신 분 큰 보상을 드립니다. 찾았다. 범죄 개구리 목표를 포착했다. 어리둥절하고 있죠? 보통 사람을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드론이기 때문에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너는 죄값을 받아야지. 어잉?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 크니까 안 좋네. 작을 때 공격이 더 잘 됐었는데. 자, 범죄 개구리 가라! 한 방에 보내버렸고요. 정의구현
사이다죠, 사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나쁜 놈은 아무리 봐도 이놈인 것 같아. 이놈을 죽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이놈 새끼야. 가라. 아이고, 앉아있으니까 안 닿네. 얘는 안 죽어. 주인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봐요. 나는 드론의 주인이다. 절대 죽지 않어. 자, 아까 그거는 초심자용 드론이었고요. 아크로 드론 모드 2. 왼쪽은 스로틀 야우. 스로틀 야우가 뭐야? 피치 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여튼 진짜 드론을 조절하는 것처럼. 자, 요걸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이건 위쪽에 달려 있네요. 이것도 여전히 이거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조정하는 거야 이거는? A few moments later. 앞으로 좀 굽힌 다음에 앞으로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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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레알 드롤이네. 근데 조정이 상당히 민감하군요. 그래. 요거 재밌네. 이건 진짜 전문가가 된 느낌이에요. 진짜 대박 힘듭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조정을 잘해서 킬러 드론의 위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킬러 드론이 가능한지. 가까이 와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조정이 안 돼가지고 잘 썰어드리질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썰렸네? 네, 확.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변기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 물론 그냥 넣으면 되는데 그래플링 옷 같은 거 써서 넣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 이걸 조종을 해가지고 넣고 싶은 거죠.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잘하는데? 나 벌써 마스터 했어? 나 벌써 마스터 했나봐. 이 정도면 잘하잖아. 야, 왜 옆으로 이러고 있니? 어우, 저기 변기통 들어가게 해서 세상에 이거 실화냐. 얘라이. 네. 거의 나왔어. 거의 나왔다고. 아, 왜 뒤로 가냐. 자, 일단 뜨고, 방향 돌리고, 방향 맞았죠? 앞으로 가서 가. 오케이. 성공. 별로 안 커진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게 카메라가 커진 게 느껴지는군요. 카메라 앵글이 카메라에 잡히네? 버그 좋고요. 자, 미션. 여기서 상어가 나오는 씨 오브 스윈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시작부터 개판일세?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자, 씨 오브 스윈던으로 출발. 가자, 씨 오브 스윈던. 자,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갈 수 있고 방향 조절, 일단 방향을 잡으면은 왼쪽 아날로그 패드만으로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각 조금 이상해진 거 방향만 살짝 틀어줘야 되는데 또 너무 틀리네. 살짝 틀어주면 되고요. 아주 살짝. 반응이 되게 즉각적이고 아주 민감해요. 아래로 뒤로 하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내려가는군요. 이렇게 내려가면 되지. 내려가자. 엄청 빨리. 자, 거꾸로 뒤집어져서 내려가면 잘 내려가겠지. 아주. 그리고 다시 샥 돌면, 아이고, 땅에 부딪혀버렸네. 부딪힐 수도 있죠. 오케이, 여기서 다시 시작. 그럼 되잖아. 이게 카메라가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 제품은 제품이 좀 거시기하네. 이게 더 고난도형인 것 같긴 한데요. 고급적인 건 맞는데 운전하기도 힘들고. 근데 더 좋다고 말하긴 힘든 것 같아요. 보기가 카메라 조정도 안 되고 기능이 별로 없어. 자, 제가 이제 그나마 운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운전이 된다고 했지 운전이 잘 된다고 그러진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걸로 메갈로돈 나오는데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걸로도 메갈로돈 불러질까요? 그것이 알고자 아프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메갈로돈 나오는 비콘이 눈앞이죠? 자, 이렇게 하면 고도도 낮추면서 비콘까지. 오케이, 왔다. 왔어. 왔는데 불이 안 켜지는군요. 뭔지 당겨 힘들게. 제자리까지 돌아오는데 거의 성공했죠? 다 왔다니까? 다 왔다니까? 야, 다 왔어 진짜로. 정신 차려. 다 왔잖아. 오케이. 나이스. 뭐야? 너가 갑자기 축구를 해, 드론이. 축구도 가능한 드론. 좋았고. 오, 축구공에 튀기는 거 실화냐? 완전 에이스 컴뱃이요. 아, 물론 에이스 컴뱃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가 아니잖아. 오케이. 착륙 성공. 착륙 성공. 아, 힘들었다. 사이즈가 여기서 이만해졌네.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바닥에 이런 거 있다가 걸어가다가 그냥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렌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뜻밖의 살인 드론 2종 세트 한번 알아봤고요. 업데이트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제가 안 해본 것도 많아가지고, 찍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아, 시간이 안 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 이 영상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또 내가 다음 편 만드는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